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주년 개원 기념식 진행을 맡은 업무팀장 박규환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오랜만에 행사를 하는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원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교직원들을 위해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많은 교직원분들도 같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주년 개원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올해는 설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큰 가르침을 주셨던 설립자를 기리며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표창패 및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 받으실 박재성 교수님, 정혜순 과장, 신지은 대리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 표창은 30년 근속 8명, 20년 근속 156명, 10년 근속 55명이며 이 중 대표로 세 분만 표창하겠습니다. 먼저 30년 근속 표창입니다. 박재성 교수님. 표창패 영상학과 교수 박재성. 귀환은 학교법인 동울학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병원장학 박사 신응진. 부상으로 금 5동과 100만원 그리고 휴가 7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근속 표창입니다. 정인순 과장님. 표창패 병동 간호1팀 과장 정인순. 귀환은 학교법인 동원학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에서 20년간 재직하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2일 병원장학 박사 신응진. 부상으로 100만 원과 휴가 7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근속 표창입니다. 신지현 대리님. 표창장 감염관리팀 대리 신지은. 귀환은 학교법인 동원학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에서 10년간 재직하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병원장학 박사 신응진. 부상으로 금 3돈이 지급되겠습니다. 원장님과 세 분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같이 사진.
네. 장기 근속은 성실함의 상징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수상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험직원 표창입니다. 모험직원으로 선정된 27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수상받겠습니다. 박영임 교수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모두를 단상으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피부과 교수 박영임. 귀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신응진. 부상으로 교직원은 금 3동과 휴가 2일이 부여되며 협력업체 직원께는 20만원이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교직원들을 향해 잠시 좀 뒤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해보다 20주년 모범직원 선정은 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부서 표창입니다. 모범부서로 선정된 보험심사팀, 중환자실, 곤역응급으로센터, 112병동 대표로 수상 받으실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험심사팀 수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보험심사팀, 위 부서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병원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개원 20주년을 맞아 우수 부서로 선정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신응진. 부상으로 50만원 내 부서 식사권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환자실. 표창장 중환자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곤역응급센터입니다. 표창장 곤역응급의료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12병동입니다. 표창장 112병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모범부서로 선정된 부서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공로표창입니다. 외래 간호팀 민송이 이현숙 과장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외래 간호팀 과장 민송이.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병원장 의학박사 신응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숙 과장. 감사장 외래 간호팀 과장 이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 분께는 부상으로 20만원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안산 생활센터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분들 치료에 많은 교직원분들 노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 및 큰 격려 박수 다 같이 한번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노사 화합을 위한
자전거 구토종주 633km 완주한 기념과 교직원 441명이 동참하여 총 2,039만 5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모금액은 부천시 저소득 20대 청년가정 20명의 의료지원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장지호 사회사업 실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 원장님께서 사회사업실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공헌 및 동료응원 캠페인에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흥진 병원장님의 개원 20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정말 성대하게 치러져야 될 우리 그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이자 설립자이신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우리 순천향인 모두 이 기쁜 날을 자축합시다.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평전을 보면 설립자께서는 대한민국 제1호 의료법인을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설립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기초의학 분야 외 임상의학 및 공중위생학 등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의 일익을 분담하고 국민건강관리에 공헌하고자 한다. 우리 병원은 그동안 우리 법인의 설립 이념에 맞게 권역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진료해 왔으며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대표적으로 부천권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 승격, 경인지역 최초의 무수혈 간 이식수술, 권역응급센터 전국 2위,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그리고 상급병원, 종합병원 최초의 코로나 거점병원 등 이 모든 것이 설립자의 이념에 따른 우리가 이뤄낸 자랑스러운 업적들입니다. 이런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투명한 병원 경영과 우리 부천병원 교직원들의 열정, 노사의 화합, 그리고 우리 병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교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크게 가지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와 목적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손익이 아니라 병원의 존재 이유와 우리 교직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목표이어야 하고 그런 목표는 1, 2년이 아닌 5년, 10년 후를 생각하는 원대한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5년, 10년의 순천향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5년, 10년 후 우리는 권역이 아닌 전국 최상의 병원을 생각하고 전국 최고의 복지병원을 생각하고 최첨단의 연구병원을 생각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꿈은 허상이 아닌 반드시 실현될 꿈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순천향의 꿈을 위해 또 한 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다 같이 화합한다면 5년, 10년 이후 꿈을 이룰 수 있는 부천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축사 순서입니다. 서교열 이사님께서 대학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대학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축하 말씀 그리고 당부 말씀 등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병원 순천향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새내기 이사장 서교일입니다. 지난 2월에 총장 임기를 마치고 얼마 전에 이사장이 되었는데 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순천향 부천병원이 20살을 맞이하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 순천향의 막내로 태어났던 우리 병원이 이제 듬직한 성년이 돼서 순천향의 대표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순천향 병원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병원은 경쟁력과 실력도 갖추고 또 사회에도 기여하는 아주 좋은 병원, 굿 하스피털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자 경험 평가에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나라 전국의 병원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올해는 어느 병원보다도 먼저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에 자원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든 순천향인들의 긍지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 순천향 부천병원 가족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6만여 순천향 가족들이 모두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향 부천병원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병원이 이렇게 좋은 병원, 굿 하스피털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great hospital, 위대한 병원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그루라고 하는 짐 콜린스 교수가 쓴 유명한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보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탁월성, 바로 excellence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1등하는 겁니다. 누구와 겨뤄도 이기는 경쟁력,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목표로 하지요. 하지만 1등하는 것만으로는 great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영향력, 임팩트입니다. 임팩트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를 사임하고 카톨릭대학 교수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서 교수님이 다른 교수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립자는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경쟁력,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병원도 우리 병원이 없어지고 대신 다른 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고객분들이 다른 병원 안 됩니다 할 정도의 강한 영향력이 생긴다면은 그때 우리는 진정한 위대한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병원의 지속 가능성,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바로 인듀어런스, 한국말로는 뭐 내구성 이런 겁니다. 이것이 있는 병원은 그야말로 원장이 수십 명씩 바뀌어도 뭐 이사장 죽어도 계속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듀어런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어떤 정책 또는 비전을 만든다고 또는 우리 교직원들이 아하 하고 모든 일에 각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우리 병원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몇백억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지속 가능성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짐 콜린스는 플라이휠 개념을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큰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자 진료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탁월하게 친절하면 그 힘에 의해서 더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이는 진료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고 우리 병원의 재정 여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그 재정 여력으로 실력 있는 교수진을 모셔올 수 있고 교직원을 모셔올 수 있고 기존의 인력을 교육해서 더 좋은 맨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복지, 또 좋은 처우를 해서 사기를 올려서 그 힘으로 수레바퀴를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고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 힘이 다시 또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면 결국 환자 만족도가 좋아지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무엇보다도 진료 성과가 좋아져서 그 힘으로 수레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환자 수와 진료 수입이 늘어나는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이 큰 수레, 이것이 한 번 도는 거는 참 쉽지 않지만은 그리고 천천히 가겠지만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 도는 동안에 그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우리가 힘 별로 안 들여도 휙휙 돌아가고 우리가 세워놓은 비전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 개념이고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플라이휠을 만들고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데 집중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으신 설립자께서 자나깨나 강조하시던 덕목, 즉 우리 서로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입니다. 저는 우리 설립자가 필생의 꿈이셨던 병원과 대학의 설립을 기어이 이루어내신 아주 중요한 요인이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설립자를 신뢰하고 도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나보다 남을 위하여라는 삶의 철학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가 성인 군자처럼 사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환자를 위해서라면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셨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가면서 강의를 준비하셨고 또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발벗고 뛰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유달리 과묵하고 말도 없었다는 설립자가 주위로부터 인기를 끌고 많은 도움을 받고 꿈을 이루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순천향 가족들도 설립자처럼 나보다 먼저 우리 동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 병원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병원, 화합에너지가 넘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로 함께 플라이휠을 돌린다면 우리 병원은 그야말로 위대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힘과 지혜는 여러 사람의 힘보다 못하고 여러 사람의 힘은 여러 사람의 지혜만 못한 법이다. 한 피자의 말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플라이휠을 힘차게 돌려서 실력과 함께 임팩트 있고 수백 년을 이어나가는 위대한 순천향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이 말씀대로 신뢰와 화합 속에 환자와 동료들을 더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위대한 부천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개원 20주년 기념하여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분들의 반가운 모습, 그리고 외부 인사, 내부 직원들의 축하 인사를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반가운 분들의 얼굴들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저의 인연은 아주 깊죠. 되게 친구나 가족과 같은 인연인데요. 병원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 저도 병원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던 개원둥이랍니다. 부천병원과 저의 인연도 20년이 되었네요. 유도용군이 태어났을 때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부천병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되게 아기들 보니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한때는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쓰러질 때 4개월께는 2개월도 못 산다고 했었어요. 피토하고 그럴 때는. 그동안은 죽는다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다 저기 정리하고 진짜 말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오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 살았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스스로만 산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야 다는 희망을 가지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죠.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단순한 질환보다는 중증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추구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박팔순 환자의 사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많은 그 인력과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장비와 병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병원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관리 등을 통해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하여 더더욱 매진할 것으로 저희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권역 내 최상위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동안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고 있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첨단 미래의학을 주도하는 순천향 미래의학관이 그 증거인데요. 교육과 연구시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시너지를 내게 하는 융합연구의 메카입니다. 2020년 환자 만족도 1위의 성과도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병원이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병원이어서 그런지 조직이나 뭐 저희 파트도 그렇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 서석조 박사님의 설립 이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서석조 박사님께서는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라시며, 의료인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병원의 성공의 열쇠였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천향의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러한 따뜻하고 겸허한 인간사랑의 철학을 실천해온 지난 20년, 앞으로 20년도 그 정신을 계승하여
더 빛나는 내일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당연합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오케이. 당연하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가시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사히 완주를 해서 우리 병원의 그 기세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노조 위원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오늘 20년 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여 이 날을 이뤄주신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병원노조는 부속 대표노조로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주년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순천향 부천병원이 더불어 발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치가 존중되는 순천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준 헌신과 사회적 책임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거점 전담병원을 맡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순천향의 정신은 참여와 연대를 지향하는 K-방역의 모범 사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방역의 주역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우리 1380만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역할과 헌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상 지원과 중증 환자 치료에 선뜻 나서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순천향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한 우리 순천향 부천병원이 오늘 꽃다운 20살 생일을 맞이한 것을 자축합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최고의 중증 환자 진료기관을 목표로 늘 새롭게 도전하고 또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병원을 만들어주신 부천 순천향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합심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촛불처럼 주변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 성공에 이르는 존경받는 병원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20년 전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던 우리 병원은 이제 서부권의 거점 병원으로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년,
최고의 병원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봅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병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화이팅! 네, 한 분 한 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사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해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천병원이 개원하고 20년 동안 잘 성장되기까지는 순천향대학교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전에 뮤지컬 버전으로 제작된 순천향대학교의 교과를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푸른 이상한 꽃 하늘에 뜻 달아 중무공 어리기 뜬 아산에 터져내 20살 청년이 된 젊은 부천병원에 맞게 제작된 패기와 열정 가득한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뜻깊은 개원 기념식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에 기념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개원 기념식은 마스크를 벗고 웃는 모습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주년 개원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